앞에 보이는 차량은 콜로라도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 중에서도 G70 이트림입니다. 특별히 이 차량은 미드나잇 에디션이라고 해서요, 검은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전방 가니시 부분이 달라졌고요. 그릴 중간에 가니시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리고 쉐보레 보타이 역시 이 주변부에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72 엠블렘. G71은 쉐보레의 오프로드 부품 인식번호인데요. 특별히 이 인식번호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 쉐보레가 오프로드 관련된 어떤 차를 만들고 생산했다는 의미라고 판단이 됩니다. 뒤쪽 적재함 도어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평탄화된 패널 위에 쉐보레 레터링을 음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후방 범퍼 측면에 스텝과 번호판 위치와 스텝퍼 견인 커넥터랑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타이어는 머드 타이어고요. 휠은 17인치 그로시 블랙 타이어입니다. 이건 미드나잇 에디션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부품입니다. 내부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속기는 기존처럼 8단 하이드라 매틱이 사용됐고요. 달라진 거라면 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활용성 측면에서 그 협소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를 제외하고 이제 일반적인 형태처럼 넓은 면적의 그 기능을 적용할 수가 없었는지 보여집니다. 보이시는 검은색 차량인가요? 네. 시승을 위해 오송산 오프로드 코스로 올라갈 텐데요. 오늘 제가 탈 4번 차량입니다. G71 미드나잇 트림은 아니고요. G71 일반 트림입니다. 오프로드를 이미 한번 뛰었는지 머드 타이어와 17인치 머신드 알로이 휠이 막 진흙으로 범벅이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4번 차량 기사님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오버. 저희 5번 차량 기사님 잘 들리십니까? 5번 차량 이상무. 네, 저희 6번 차량 기사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저희 무전기. 네, 저희 2그룹 456번 차량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이동간에는 선두 차량 추월하지 않도록 이동 부탁드립니다. 쉐보레 콜로라도에는요, 기존 V6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카인 까마로에 들어가는 엔진과 동일한데요. 물론 설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8단 하이드라매틱 변속기에 탑재돼서 최고 출력 312마력, 최대 토크 38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가솔린 차라서 힘이 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전방 사거리 회전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면 디젤 엔진 뭐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300마력이 넘는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뭐 주행에는 어려움은 없겠지만 험로 주행이나 짐을 가득 싣고 달릴 때 추력이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콜로라도에 탑재된 엔진은 충분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까마로에도 탑재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가 생긴 것과 다르게 주행을 해보면 의외로 가볍게 치고 나가요. 아무튼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픽업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콜로라도를 타고 올라갈 오송산은 인천공항 옆쪽에 있는 산인데요.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시설, 도로 이런 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오프로드 상태인데요. 따라서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도 해당 코스에서 타보게 되는데요. 이 그룹은 100m 앞에서 좌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의 유도에 따라서 안전하게 좌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열 잘 유지해주시고 하시면 제가 코스가 이동할 때 조금 더 와일드하게 타실 수 있도록 좀 속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공도를 지나서 오송산 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 끝났어요. 이제는 흙과 자갈길입니다.
네, 저희 D그룹은 정상에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실 때 입구가 많이 좁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 행사장 입구인데요. 까발로 트레일러 캐빈하고 루프탑 텐트 그리고 카누를 실은 콜로라도 차량이 전시되어 있네요. 저희가 준비한 코스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C코스 트레일러와 트레일블레이저를 먼저 시승하러 가겠습니다. 코스간 이동하실 때 앞차 간격은 2대 정도 유지해 주시고 저희가 간격 유지가 잘 되시면 속도를 올려서 좀 더 와일드하게 주행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우리 그룹은 총 3대의 차, 앞쪽에 세이프티카, 그리고 3명의 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각자 한 대씩 운행하고 있고요. 우리 그룹은 먼저 트레일링 체험을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요. 콜로라도에 트레일러를 장착해서 오프로드에서 몰아보는 경험이에요. 평소에 트레일러를 토잉하는 경험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경험인데요. 예, 그걸 특히나 오프로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입구로 머드코스를 지날 때는 부드러운 암슬링으로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머드코스를 지났는데요.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짜릿하네요. 하지만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도강. 아, 밑에 자갈이 막 미끄러지네요. 자갈 올라 탈 때 차가 살짝살짝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통과하셔야 돼요. 앞차의 움직임을 따라서. 네, 이거로 저희 도강 진행 중입니다. 도강을 하실 때는 앞차량 간격 유지해서 앞차량 지나간 곳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직선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 S자 코스로 강을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이 그룹은 이제 트레블레이저와 트레일러 스텝 코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4번, 5번 기자님께서는 트레블레이저를 먼저 시승하고요. 그 다음에 6번 기자님께서는 인스트럭터와 함께 콜로라도 트레일러 시승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타볼 트레일 블레이저인데요. 지문으로 완전 뒤집어 썼네요. 탑승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레일 블레이저 시승을 도와주길 민성입니다. 네, 트레일 블레이저 먼저 시승하기 전에 차량 포지션하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기판 총 하단에 보시면 AWD 아이콘이 있습니다. AWD 아이콘 혹시나 이름으로 되어 있으시면 이어 엔진레버 우측 상단 코홀더 위쪽으로 AWD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쉽게 활성화 가능합니다. 저희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트레일 블레이저 액티브 트림이고요. 사륜구동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AWD 모드를 활성화시켜 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차가 작아서 그런지 콜로라도와는 다른 이 진동과 충격이네요. 트레블레이저 시승구는 도강 그리고 머드 두 가지 코스로 되어 있고 5분 정도 저희 코스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와, 도강을 또 한대요. 트레블레이저로 도강이 가능할까요? 도강을 쉬고 계신 차량은 세보레 트레블레이저 T3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지나오게 도강 코스가 있는데요. 트레블레이저 기준으로는 번호판 약간 아래쪽까지 오는 조심이 됩니다.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밟아서 탈출하시면 차량의 도움으로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와, 도강이 가능해요. 대신 콜로라도에 비해서 진동이 더 심하고요. 뒤쪽에 물이 도어 가드와 하체를 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머드 코스에서는 차가 미끄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가볼까요? 가속 페달을 아주 부드럽게 밟아야 돼요. 속도 변화가 일어나면 차가 심하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웅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깊이가 트레일블레이저 머플러 그 정도 높인데 도강을 했습니다. 와, 물 쓸어내리는 소리가. 주탄으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5분이라더니 진짜 금방이네. 오호. 오호. 1.8도 정도 대형 카라반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프로드 코스에서 고지 캠핑이나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 캠핑이 가능한 트레일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험 시승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출발하셔서 좌회전입니다. 네, 트레일러가 이제 저희 차량은 차량의 뒷바퀴가 트레일러가 지나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트레일러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전 처음 끌어봐요. 네, 오늘 좋은 경험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콜로라도 그러면 대형 카라반을 보통 끌 것 같은 힘과 이제 우람한 자태를 좀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500kg지만 좀 기동성 있게 중간에 통과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저희 한 40kg까지 속도를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밟으셔도 됩니다. 쭉 밟으세요. 네, 올라가서 우측입니다.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오늘 뒤에 실고 다닌 본격적인 콜로라도 오프로드 코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투어는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와일드 어트랙션 코스. 네, 저희 이 그룹은 와일드 어트랙션 코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트 표지판까지 선두 차량 따라서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 코스는 기존의 오송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곳곳에 파고 쌓아놓은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조금씩 네, 있어요. 주행 모드는 사륜 오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륜 오토 모드가 아니시라면 사륜 오토 모드로 왼쪽에 있는 무릎 쪽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사륜 오토 모드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일드 어트랙션 코스를 이용하는 동안에 운전석 창문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스는 사면로 코스입니다. 우측 사면로 코스는 저희 그 전방에 있는 스텝의 지시에 따라서 네, 한 대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로 코스예요. 이거 네, 자주 했는데 사면로 이후에 좌측 사면로도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무서워요. 오! 여긴 더 깊어요. 더 높네요, 경사가. 오! 자, 통과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사륜구동 차량이라면 웬만하면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락크롤링 코스네요. 말 그대로 돌밭을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네, 저희 이 그룹 다음 코스는 락크롤링 코스입니다. 락크롤링 코스 동안 한 대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방 적재함 쪽에 라이트 옆에 스킬 어시스트 컨트롤 시스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활성화되는데 1번 정사로 내려오실 때 비상등 그 옆에 보시면은 센터 콘솔 옆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거요? 네. 누르시면 계기판에 활성화되십니다. 네. 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정상으로 올라오시면 약간 왼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왼쪽으로 꺾고 올라오시면 정상에 저희 스텝의 유도에 따라서 1번 경사로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힐 디센트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준비하고 네, 출발하도록 기자님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네, 경사로와 일자를 만들어 주시고 준비되시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앞뒤를 쭉 밟으셔서 오. 네, 앞에 조금 더 네,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오, 앞이 안 보여요. 발을 놓고 가볼까요? 네, 지금 발을 놓고 있어요. 발을 놓고 있는데도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 돼, 너무 느린데? 네, 근데 네. 너무 애가 바짝 조여지는데요? 속도 조절할 수 있나요? 어, 악셀을 밟으시면 속도가 갔다가 네. 다시 걸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출발. 검사로 밀린 기능을 꺼야겠네요. 너무 꽉꽉 조여주네요. 오, 머드 코스. 네, 머드 코스를 통과하실 때는 왼쪽으로 살짝 붙여서 악셀링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드 깊이가 꽤 되네요. 아, 좀 재미없게 통과했네요. 싹 미끄러져야 재밌는데. 네, 속도 차량 따라서 이동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에는 범피 코스입니다. 네, 저희 오프로드 코스 범피 코스와 트위스트 사면로 데모런 주행 후에 바로 후퇴식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창문만 내려주시고요. 네, 한 대씩 범피 코스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피 코스를 진입하실 때는 천천히 진입하시면 조금 더 차에 이제 바디 강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륜 구동의 트랙션이 먹는 느낌 등을 좀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범피가 꽤 깊은데
잘 빠져나오네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안전벨트를 메고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공격을 느끼면서 이동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천천히 가시면 가실수록 이제 바디 방송이나 그다음에 사륜구동 프랙션이 느껴지는 힘을 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4번 차량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와, 내려올 때 조금 놀랐어요. 갑자기 훅 떨어져 있는데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야 되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았습니다. 오, LD 흘리는 소리네요. 행사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